사무소 창립일이 2004년 2월 10일이거든요. 저 혼자 시작을 해서 제가 이제 두 명의 직원을 뽑았어요. 마케팅 책임자, 마케팅 팀장하고 편집 팀장을 뽑아서 제 개 책상이 있고 두 개의 책상이 세 명이 앉아서 일하는 그런 것을 상상하시면 돼요. 그 첫 해에 이제 저의 월급은 얼마였냐면은 0원이었어요. 그래서 집에 가서 이제 지금 이제 현재 부사장님한테 이제 월급은 못 갖다 준다고 그랬죠. 제가 다사목수 입사를 지금 2013년 5월에 했는데요. 그때는 한 회사 규모가 50명 정도 되는 규모였어요. 현재 다사목수 위치 말고 커피빈 자리 쪽에 테드로 살았었어요. 전사적으로 같이 하는 행사가 엄청 많았어요. 뭘 하면 늘 다 같이 해요. 이제 생일자들, 생일 축하하는 자리 이런 것도 있었고 도란도란한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 전자책, 그러니까 디지털 사업을 담당하는 사람이 한 명 정도, 그것도 큰 회사들만 그렇게 두고 있었는데 디지털 사업을 확장하겠다라는 생각이 보이고 이곳에서는 좀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할 수 있고 좀 발전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고요. 경제 경영이란 분야 안에서 가장 큰 카테고리가 이제 투자 재테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쪽 이제 시장을 좀 이렇게 뭔가 열어야 되는 과제가 있었어요. 무작정 이제 저자 강연 같은 거 막 찾아갔던 것 같아요. 그때는 이제 회사 그 카페에 지금 있는 그 냉장고에 막 하늘보리 이런 페트 음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일단 막 가방에 때려 넣고 이제 그런 강연회 같은 데 가가지고 이제 안면도 없는데 그냥 명함이랑 그 하늘보리 가지고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막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이제 저자들한테 인사도 드리고 그때 이제 웹소설 사업을 막 시작할 때여가지고 모든 편집자분들이 좀 미친 듯이 야근을 하면서 막 그 제품들을 만들어내고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제가 입사했을 때 그 분위기를 보면서 와, 아, 난 좀 망했구나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당시에 네이버에서 뭐 1위 했던 현대로맨스 작품도 나오고 해가지고 아, 이 사업이 우리가 조금 열심히 하면 되겠구나라는 좀 확신을 가지고 사업을 밀고 나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가장 크게 힘들었던 거는 그렇게 마케팅 영업 업무를 계속 한 2년 넘게 일단 하다가 그때도 이제 여전히 마케팅 팀의 베일이었죠. 대표님께서 자네는 편집팀 팀장으로 가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갑자기. 네. 초반 한 3년 동안 저 되게 방황을 사실 많이 했어요. 해당 업무를 모르는 채 들어온 것 자체가 사실 팀원들한테도 굉장히 도전적인 과제거든요. 같이 일한 팀원들 덕분에 제일 많이 성장을 한 것 같아요. 첫 번째 책이 8천 권, 두 번째 책이 한 3만 권, 세 번째 책이 10만 권. 제가 좀 크게 잡았죠. 일자 목표는 5년 안에 100억을 돌파를 한다. 처음에 이제 100억까지는 5년이 걸렸고요. 100억에서 200억에 가는데 10년이 걸렸어요. 저희가 이제 매일 아침에 판매일보를 받아보잖아요. 근데 그 판매일보에서 저는 처음으로 샵샵샵샵을 봤어요. 각 서점별로 이렇게 나오고 맨 마지막에 합계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 합계가 네 자리밖에 안 찍혀요. 그 합계가 다섯 자리가 나온 거예요. 하루 1판매가. 펭수 다이어리가 나왔을 때 네이버가 막 실검에 뜰 정도였거든요. 하나의 콘텐츠가 나올 때 우리가 생각하는 뭐 예스나 서점 베스트셀러 올라가는 정도가 아니라 네이버 실검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이런 파괴력? 이런 것들이 있구나 이런 걸 좀 많이 배울 수 있었던 시기였고 그때 또 많이 한번 크게 성장하지 않았나는 생각이 들고요. 200억을 하기까지는 좀 이렇게 한 계단 한 계단 오르는 느낌이었어요. 200억을 달성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는 그 고속 에스컬레이터 탄 것처럼 정말 매출이 쫙 성장을 하더라고요. 입사를 했을 때 당시에는 4시리즈밖에 없고 사옥의 규모도 작았었는데 지금은 다산 어린이를 대표하는 시리즈들도 많이 생기고 다산과 함께 발전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좋았습니다. 이 양지바른 사옥이 저는 가장 큰 변화이지 않을까?
저는 약간 일하면서 환경 같은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업무 환경도 아무래도 사업도 넓어지고 일하는 환경도 좋아지니까 업무에 조금 더 집중이 잘 되는 것 같아서 그 점이 가장 큰 변화라고 느껴집니다. 저희는 매년 사실은 계속 매출을 올리고 성장을 해왔던 것 같아요. 저희도 6인에서 지금은 26인이 됐으니까 네, 디지털 콘텐츠 팀에서 웹툰 웹소 사업 본부까지 발전을 한 상황이어서 회사는 성장하지 않는데 제 개인이 혼자 성장하면 되게 재미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근데 제가 성장하는 속도보다 더 빠르게 어쩌면 회사가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어떤 역할이 정확하게 있고 그거를 또 그만큼 해내는 어떤 동기부여가 계속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속한 10팀은 이번 2024년부터 새롭게 신설된 팀이어가지고요. 좀 더 재미있는 이야기 그리고 의미 있는 이야기로 많은 청소년 독자분들을 만나고 싶고 지금 몸담고 있는 부서 자체가 조금 미래지향적인 부분이 없지 않기 때문에 회사 자체도 조금 미래를 보고 앞으로의 미래가 있는 그런 다산 콘텐츠 그룹으로서 성장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거는 독자들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성장을 했어요. 저희도 그걸 보답하기 위해서 정말 좋은 책, 다산북스가 없으면 낼 수 없는 책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 더 열심히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다산북스가 독자분들하고 조금 더 가까이 소통하고 같이 공명할 수 있는 그런 회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출판 업계를 대표하는 그리고 콘텐츠 비즈니스 회사로서의 넘버원 회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키워드는 열정입니다. 혁신이다. 컨셉이 강한 회사. 창업가 정신인 것 같아요. 즐거움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스토리의 즐거움을 전 인류와 나눌 수 있는 의미 있는 책을 만들기 위해서 더욱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산북스 20주년 축하합니다.